정면 봐주시고요. 사실 강철이 원투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은 이 네 가지 한반도가 갈 수 있는 길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철이 원에선 전쟁과 남북의 상호 핵무장에 대한 담론이 살짝 들어간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지금 이제 강철이 2에서 포관체제로 가는 거가 결국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했고, 북한 정권의 어떤 불안전성, 붕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바뀌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영화를 두 번째 봤는데 사실 지금 너무 감정이 좀 치고 올라와서 거의 불이 멍하게 영화가 끝나고는 시간이 네. 참 우리 민족은 충분히 불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우리 민족의 불행이 새로운 희망으로 평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소신이 저의 바람이 크게 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왼쪽부터 봐주세요. 정면 봐주시고요.